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매경론 제17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만일 산마제와 산마제만은 그 전과 후에 전하는 사람들이 같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명칭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산매의 명칭과 산마제의 명칭이 하나의 경본에 함께 있으니 어찌 다르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산매정사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사가 서른오대 거기죠. 어떤 스님이 어떤 유자입니다. 어떤 스님이 말하기를 삼매의 명칭과 이 삼마제는 다만 그것은 등기요. 전번에 삼매에 대해서 여덟 가지로 말했죠. 등기, 평등하게 갖는다는 것. 평등하게 갖는 것은 바로 마음을 고르게 갖는 거죠. 정과 해가 평등해서 서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삼매나 삼마제는 바로 등기지 이 다른 명칭이 아니라고 하니 이명이라 하니 다른 명칭이 아니고 삼매와 삼마제는 다 등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스님이 있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어떤 스님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대사께서 비판하신 겁니다. 그 말은 옳지 못하다. 삼매와 삼마제가 다 등기라고 하는 그 설명은 옳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할 견자는 그렇지 않다. 옳지 못하다 그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까닭이 어떠냐 하면 금고경이라는 경 10종 정 가운데 앞에 산지 가운데는 삼마지라고 이름하고 또 뒤에 칠지 가운데는 삼매가 된다고 이름을 했으니 그러니까 칩지를 바란 겁니다. 칩지가 초지에서 열 가지인데 전 삼지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까지 앞에 삼지 가운데는 삼마지라고 이름을 했고 뒤에 이제 제4지에서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를 7지 가운데는 삼매가 된다고 이름을 했다. 금고경 그러니까 8권짜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금고경도 8권짜리가 있고 10권짜리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8권짜리 진재삼장이 번역한 거기에 제 3권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제 3권에 나와요. 금고경 8권짜리입니다. 8권으로 된 경이라요. 10권짜리 말고 8권짜리 그 금광명경을 금고경이라도 합니다. 금광명경 그냥 금고경 찾으면 대장경에 안 나와요. 그
금광명경이라고 나오는데 금광명경을 원효대사는 금고라고 해서 금고경이라고 말합니다. 법고경이 있죠. 법법자, 북고자. 법고경처럼 금고경이래요. 그래서 금광명경을 별명으로 가장 생략된 그런 별명이 금고경이라고 합니다. 금광명경이죠. 거기 보면 십지의 십종발신 삼매에 나오는 내용이라요. 이거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을 인용한 겁니다. 금고경 제3권에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찾아보았어요. 10권짜리 그 금광명경은 금광명 최승환경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다 한마디로 되어 있고 금고경 그러니까 진제삼장이 번역한 그 제3권 8권짜리인데 제3권에 십지의 10가지 발심삼매 10가지로 이제 처음에 발심한 삼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초지, 이지, 삼지, 그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열매지, 난성지, 현전지, 부동지, 모두 원행지, 부동지 또 것이 이제 법운지, 선해지, 법운지 그렇게 십지에 대해서 10가지 발심삼매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 말을 원효대사는 삼매와 삼마제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를 대기 위해서 그 금광명경에 나온 것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경 10가지 정 가운데 10가지 정이 바로 10종 발심삼매라요. 원효대사는 10가지 발심삼매 그 경에 그것을 10종 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삼매가 내나 정이니까 10가지 정이라고 거기에서 앞에 삼지 가운데는 삼마제라고 명칭을 붙이고 앞에는 초지 2지 삼지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삼지 위에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칠지 하니까 칠지 아니요? 뒤에 칠지 가운데서는 삼매라고 이름을 했거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삼마제고 뒤에 칠지에서는 삼매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두 가지 이름이 만약에 같은 등지라고 한다면 어떤 스님이 삼매와 삼마제가 다 등지라고 한 말을 지금 부정하는 말이죠. 만약에 등지라고 번역을 똑같이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고쳐서 전후에 달리 말을 했느냐 말. 앞에 삼지는 삼마제라 했고 뒤에 칠지는 왜 삼매라고 했겠느냐 그 말. 그러니까 같이 등지가 아니다 그걸 밝히는 거죠. 삼마제는 등지라고도 하죠. 삼매는 등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삼매는 정이다 또는 정수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지금 원효대사는 주장하는 내용이죠. 또 이 두 가지 명칭이 어찌하여 같지를 아니하냐. 만약에 방속이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할진다. 방속이라는 지방 풍속이라요. 인도 지역이 넓어서 몇 말지 몇십 말지 영역이라서 남인도, 북인도, 동인도, 서인도, 중인도 그런 지방의 풍속이 달라서 말이 다르다 말이죠. 삼매니 삼마제니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응당 하나의 곳에서 저 금광명경 그 하나의 곳에서 함께 두 가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 이름은 뭐죠? 뭡니까? 두 가지 이름은 아까 삼마제라 하고 삼매라고 한 거. 만약에 전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불경을 인도 땅에서 중국 땅으로 전하는 그런 전자는 바로 번역자들이죠. 번역자를 가리킵니다. 전하는 불경을 중국에다 전하는 전자는 뭐냐? 전자란 말은 불경을 번역해서 인도 땅에서 중국 땅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장법사 그런 분들이죠. 전하는 자가 전하는 사람이 전우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진다. 전우란 말은 앞에 나온 사람, 뒤에 나온 사람. 예를 들면 쿠마라십은 전에 나왔고 현장법사는 후에 나왔죠.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달라서 전후가 다르기 때문에 전후이기 때문에 그 달라가지고 삼매니 삼마제니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할진된 응당 하나의 뿐에 이 두 가지 명칭이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 일본이라서는 바로 금광명경 8권짜리 그걸 가리킨 거죠. 그 하나의 책에서 바로 그 문장에서 두 가지 명칭이 있을 까닭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삼마제와 미삼마지는 이것은 전후에 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아니함을 말미암을세 그러므로 그 이 같은 것을 분명히 가히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분명할 작자죠. 같은 것을 분명히 가히 볼 수가 있다. 삼매의 명칭인 삼마제와 더불어 같이 하나의 경본에 하나의 본에 있으니 어찌하여 다르지 아니하느냐.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거죠. 원효신님은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기를 삼마제가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는 삼마발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여덟 가지 정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은 삼마해다, 두 번째는 삼마지, 세 번째는 삼마발제, 또 네 번째는 타연락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지금 원효대사는 주장한 겁니다. 어떤 데는 달리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저 금광명경 셋째 권에 열 가지 집중발신 삼매를 말할 때는 삼매라고도 했고 한마디라도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달리 썼죠. 다른 경우는 혹가다 또 혼동해서 같은 경우로도 쓰기도 해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금광명 최승환경 열 권에 보면은 제사에는 그 다 동일 삼마제로 나와 있죠.
금광명경이라고 간단히 그렇지만 제대로 하면 금강명 최승황경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다 그냥 다 써야 되구나. 이런 사실도 있기에 있어요. 이것은 번역자가 누구냐면은 의경이 번역한 거죠. 의경 삼장이. 원효대사는 다르다는 것만 주장하려고 저것을 말했죠. 원효대사 이 번역을 보았는가 안 봤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참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광명 최승관계이니까 아까 전화 같은 건데 능가경이 7권짜리 있고 10권짜리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이본이라요. 내용은 같은 건데 번역자가 다르죠. 하나는 8권짜리고 하나는 10권짜리인데 이 10권짜리는 똑같이 의정삼장이 번역한 것은 동일한 산마지로 되어 있어요. 십지가. 그런 경우는 같은 것이 의미가 되겠죠? 원효대사 뜻으로 보면은 8권짜리 금고경 제3권에 나오는 십지보살의 집종발심 삼매에서는 앞에 삼지까지는 삼마지라 했고 뒤에 칠지는 삼매라 했으니까 삼매가 더 삼마지보다 조금 비중이 높은 걸로 사지가 더 삼지보다 높죠. 오지 육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역설을 했죠. 오늘 대사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서는 끝났죠. 그 첫째 감옥은 끝났고